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일이죠.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냥 육수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보이시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막 육수가 그냥 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또 우리 박사님이 삼계탕을 해 먹자 그래가지고 지금 삼계탕 재료 준비를 하는데요. 탕이 아니라 백숙이죠, 백숙. 백숙을 해 먹을 거예요. 여기 닭은 엄청 크기 때문에 삼계탕 하면은 안에 찹쌀 넣고 좀 작아야죠. 한 마리씩 드셔야 되는데 여기는 닭이 크기 때문에 백숙을 하려고 오늘. 백숙을 해서 밥을 그 물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말아서 먹으면 되죠. 똑같죠? 뭐 백숙이나 삼계탕이나 하는 방식이 좀 틀려서 그렇지. 닭 크기가 여기는 크다는 거. 삼계탕이 안 되고요. 일단은 닭을 우세누한테 한 마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 물에다가 담가 놨어요. 잡아놓은 걸 냉동실에다가 냉동을 해놓기 때문에 그 냉동된 닭을 물에다가 이제 해동을 시켜야겠죠. 해동. 여기는 해동이 금방 될것 같아요. 날씨 덥고 물에다 담가 놨으니까. 쌀을 지금 불려놨습니다. 불려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밥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려놓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요. 이게 안 켜져 있죠? 물만 그냥 불려 놓는 거예요. 찹쌀이니까. 백숙 물에다가, 백숙 물로 밥을 해서, 그 백숙 물 남은 거하고, 우리 건더기는 박사님하고, 후루룩 짭짭하고, 맛있게 먹고요. 그 물로 밥을 해가지고 말아서 먹는 거죠. 그럼 삼계탕이 되는 겁니다. 삼계탕이 그나마 아주 삼계탕이 그나마 하기가 좋죠. 물 넣고 약초 넣고 푹 고으면 되니까요. 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삼계탕이 매일 삼계탕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먹을 재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삼계탕밖에 없어요. 생요리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맹견보이 안에서 계속 이틀째 잔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일. 잔일이라봐야 물 주고 뭐 이런 거. 지금 저 안에 공사가 시작이 돼야 뭐 이렇게 좀 거들 게 있죠. 칠도 하고요. 여기 계신 분이 나중에 가로 공사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게 낫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좋고요. 재료가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비쌉, 비쌉이죠. 비쌉, 비쌉 한 5개, 비타민 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물에 들어가 가지고 삶으면 비타민이 파괴될까요? 파괴되지 않겠죠. 이게 말린 거거든요. 비쌉을 빨갛게, 빨간 거를. 하얀 것도 있는데요. 하얀 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빨간 거를 지금 넣어도 요게 또 여기서 우러나오는 물이 좋으니까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삼계탕 재료인데요. 국물 재료. 저 황기, 대추, 당귀, 오갈피, 뽕나무. 여기 뽕나무가 들어가네요. 엄나무. 국물이 진한 삼계탕 간편하게 만들기. 대추 두 알, 달랑.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지금 많이 까고 있습니다. 까고. 뭐, 이게 재료가 다예요. 뭐, 반찬은, 특별히 여기 뭐 오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이 좀 있냐 그랬더니 오이가 없대요. 오이 무침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오이 무침이 없고요. 볶음 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육수에다 말아서 볶음 김치하고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삼계탕 재료는 요게 다고요. 이 바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보이시죠? 나무 흔들리는 거. 요 정도만 흔들려도 여기 바람이 막 일어요. 이래가지고 다 저기 음식하는 데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재료는 저쪽에서 준비하고 데이파트가 이거 다 깠어요. 이만큼 넣을 겁니다. 지금 마늘 요거 마늘도 지금 여기 귀해가지고 귀한가 봐요. 닭 지금 우세인한테 가져온 닭이 여기 있어요. 지금 해동시키고 있는데요. 아직 안 녹았어요. 조금 있으면 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스불 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물 넣고 한번 끓일 겁니다. 끓여가지고 한번 데쳐내야겠죠. 데쳐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삼계탕 재료만 있어도 마늘만 넣고 되죠. 데이파투 꿀에 백숙. 백숙. 꿀에 백숙이요. 백숙. 지금 이 솥에다가 지금 물을 붓고 초벌로 닭에 붙어 있는 드러, 뭐, 약간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짝 데쳐내야겠죠. 물을 넣었어요. 닭 손질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끓으면 바로. 아, 닭을 가져왔는데요. 그 우리나라 토종닭 같아요. 크기가. 와, 엄청 큽니다. 이게 시트롬으로 한번 싹 깨끗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름이 이렇게 있죠. 기름을 다 제거해야 되죠. 기름은 오리 기름이면 몰라도 닭 기름은 좀 그렇죠. 먹으면 오리 기름은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닭 기름은 안 좋겠죠. 아무래도 물론 끓이면 이게 다 없어진다. 이게 다 녹아서 없어지는데 푹 구우면 좀 많은 쪽은 골라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요 마디, 요 마디는 잘라버려야겠죠. 네. 칼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 칼을 어디다가 치웠나봐요. 위험하니까 이제 빵 자르는 칼로 요 마디만 끊어주시면 되는 거죠. 마디, 요 마디. 마디만 끊어주시면 자기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디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기름이 많은 데죠. 여기는 한번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막 나옵니다. 기름. 여기가 기름이 제일 많아요. 됐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가야 돼요. 한번 끓이러. 이제 닭은 한번 손질이 다 됐고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 닭을 끓죠. 끓죠. 어우, 잘 끓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넣고 한번 데칠 거예요. 데칠 거. 예, 기름도 겉에 묻은 오물, 그런 찌꺼기 뭐 요런 거 있겠죠. 그런 거를 한번 데치는 거죠.
스타파. 네. 백수. 백수. 어, 백수. 세봉. 어, 꼬레 세봉. 꼬레 세봉. 어, 백수. 백수. 마세. 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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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저거. 리. 밥통. 밥통. 아, 마세. 마세. 이따가 우리 무슈, 무슈 안. 무슈 안. 뱀부 홍. 뱀부. 마세. 마세. 이거 치킨, 노 치킨. 노 치킨, 어서 비 노 치킨. 백수. 백수. 아, 지금 한번 데쳐가지고 이 상태거든요. 안에 그 뱃속 안에 있는 것까지 싹 지금 데쳐졌어요. 네, 했다 들라내고요. 요 국물을 한번 버리고 새물을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새물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되겠죠. 와, 닭이 엄청 큽니다. 이거 뭐 우리 다리는 박사님 하나씩 저 하나씩 먹고 요거는 우리 저녁에 우리 세봉. 자, 아메. 닭을 지금 다시 넣었거든요. 넣고 마늘을 엄청 많이 까서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니까 세봉이죠. 비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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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쌉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삼계탕 하는 그 황기, 뭐 엄나무, 뽕나무, 뭐 다섯 가지 나무 약재인가 봐요. 넣고 꼬레, 꼬레, 나베, 어, 대추, 나베, 꼬레, 나베, 나베. 넣고 넣습니다. 뽀바름? 뽀바름? 뽀바름. 에이파투. 여기다가 이제 뽀바름만 넣으면 되죠. 뽀바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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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봉. 세봉. 캐그네 허야. 세봉. 뽀바름. 뽀바름 좀 넣어야겠죠. 뽀바름. 자, 이제 이게 삼계탕 다 됐습니다. 이제 끓기만 하면 되죠. 팍팍팍팍팍팍팍. 자, 이따가 박사님 오시면 한 그릇 먹으면 되겠습니다. 저 물로. 이제 이따가 우리 쌀 불려놓은 거 거기다가 밥을 해서 그래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오, 팔팔 잘 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끓어가고 있고요. 야, 오늘 또 백숙을 한번 맛있게 모르님 식구들과 함께 같이 먹어야겠습니다. 저 닭 삶은 육수로 지금 밥을 안 쳤고요.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따가 먹으면 되겠고요. 아, 무스타파. 네. 야, 우리 한국의 삼계탕입니다. 네. 무스타파. 망제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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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제 세봉. 세봉. 마다. 세봉. 망제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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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제 세봉. 우리 홍 선생님이 오늘 또 삼계탕을 해서 그럼 베풀고 있습니다. 소금에 찍어 먹고 있어요. 네, 아, 맛있게 잘 먹네. 세봉? 세봉? 자, 오늘도 삼계탕 먹자. 여기서. 네.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홍 선생님 삼계탕을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삼계탕을 했습니다. 삼계탕을 자주 먹어야 되는데요. 아, 하는 게, 음식을 하는 게 녹록지 않아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삼계탕만큼은 자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계탕 물로 저기 그 찰밥이랑 매밥이랑 같이 반반씩 섞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총무님께서 찹쌀을 보내주셔서 찹쌀하고 맵쌀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했습니다. 요 닭 끓인 물을 넣고요. 네. 아, 닭 끓인 물로 했어요? 예. 예. 닭 끓인 물로 했는데요. 아주 찰진데요. 어이구, 좋네요. 세봉? 세봉? 삼계탕. 삼계탕. 고래 삼계탕. 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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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봉, 세봉. 다 같이. 밥을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네. 고로. 아, 진짜. 밥 많이 드세요, 홍생님. 고동안 고생하셨는데. 맛에. 세봉. 박사님도 여기다가. 예. 파가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양파. 한국에서 가져온 그 세트, 그건 세트 네. 메뉴 넣었죠. 예. 네. 오, 양파도 있네. 양파. 오, 양파 이 귀한. 대신 양파를. 양파 이 귀한 걸. 네. 네. 얇게 썰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떨어졌고요. 아, 시원하다. 고기 소금을 찍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예. 네. 고기를 소금.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네. 한국의 삼계탕이랑 맛이 똑같아요. 더 진한 것 같은데요. 더 진해요. 경계 견적 보러 갔다가 갑자기 아, 진해졌어요. 아니. 아, 진해졌군요. 아, 국물이 진해졌어요. 예. 아, 진짜 한국의 맛입니다. 특히 찹쌀이 들어가서 아주 쫀득쫀득한 게 맛있네요. 예. 홍생님 많이 드세요. 우리 한국의 구독자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이제 홍생 많이 마셨네. 형님 삼계탕 망제 꼬레 삼계탕. 네. 삼계탕. 그래. 세봉. 세봉. 써봐, 야야. 야, 도대체 몇 장을 찍는 거야? 오늘 또 찍어. 와, 모루집 담벽 밑에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찍었습니다. 계속 찍네, 계속 찍어. 아, 우리 선수 바뀌었네. 이쪽도 아까 여기 있던 거. 잠깐만. 불난불. 아니, 갑자기 아기가 나를 보더니 울어. 또 홍 선생님이 사탕 주니까 안 오네. 와, 나한테 오네. 와, 내 불러 달아, 내 불러 달아. 아, 올라가면 가래. 안 온대. 단가리 힘. 아, 묵갈 사탕의 힘이야. 나한테 도울다니. 왜 불러대? 여기 있는 거 아침에. 야, 시멘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또 그럼 블록이 되나? 잠깐만. 그래, 아빠. 일은 해야 되겠고, 애기는 안 해야 되고. 당신 좋아. 지금 이 땡빛에, 야, 오후 3시인데요. 엄청 뜨겁다, 지금. 홍 선생님이 또 도와주고 계시네.